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에는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지. 일반 유저들도 만들 수 있는 티셔츠부터 UGC 제작자만 만들 수 있는 UGC 아이템,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직접 만드는 아이템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로블록스가 만든 아이템 중에 9억 9999만 9999로벅스짜리 아이템이 있다고 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유저들이 직접 만드는 아이템의 경우 아이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금액을 가진 아이템들이 꽤 많아. 그런데 로블록스에서 만든 아이템 중 이런 금액을 가진 아이템은 도대체 뭘까? 현재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은 총 3가지야. 첫 번째, 닌자바트 122의 로블록스 태블릿. 2012년에 아이패드에서 로블록스를 출시한 기념으로 한정 판매된 태블릿이야. 이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아이패드를 증정했는데 총 20대를 판매하면서 첫 번째는 만 로벅스, 두 번째는 2만 로벅스, 이렇게 점점 가격을 올려서 판매했지만 놀랍게도 마지막 20번째는 단돈 1로벅스 판매했어. 그리고 이 20번째 태블릿이 바로 닌자바트 122의 로블록스 태블릿이야. 지금은 트롤러 데브라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올려놓은 것 같아. 두 번째, 울트라 코만도. 이 아이템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해 제작된 아이템이야. 사연의 주인공은 울트라 고트라는 유저인데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이커 위시재단의 요청으로 이 친구만 위한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울트라 코만도야. 이 아이템은 소유자가 한 명뿐인 아이템 중 이어 아이템이 아닌 유일한 리미티드로도 유명해. 도티님 전용 아이템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튜버 도티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티 세트의 경우 리미티드 아이템이 아닌 일반 아이템이기 때문에 리미티드이면서 한 사람을 위한 아이템은 이 아이템뿐이야. 어쨌든 울트라 고트는 암 완치에 성공했고 2020년 로블록스를 접으면서 이 아이템을 UCU라는 유저의 도미누스 임페르누스와 교환했어. UCU는 이 아이템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유일한 아이템인 만큼 자랑하기 위해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올려놓았지. 세 번째, 루비레스 드래곤. 2013년에 250 로벅스로 딱 100개 한정으로 판매된 이 아이템은 앞서 나왔던 아이템들과 달리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템도 아니고 특별한 사연도 없어. 현재 거래 가능 금액을 올려놓은 사람이 단 두 명뿐이고 둘 다 9억 9999만 9999로벅스에 올려놔서 가격이 비싼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실제로 거래됐던 가격은 5만 5,000로벅스 정도로 보여. 오늘은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로블록스 아이템에 대해 알아보았어.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